오늘 약간 클레오파트라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은 그 이집트 약간 골드빛이 가득한 네. 클레오파트라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저는 약간 그 미이라 영화 아시죠? 클레오파트라가 그 미이라가 되는 약간 그런 모습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걸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평소에 눈썹 밀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눈썹을 지워. 네, 한번 밀어볼까요? 아, 지워볼까요? 먹어보세요. 진짜 I born to be dragon이네요. 저는 눈썹을 글루로 좀 없애볼게요. 이거는 이건 뭐죠? 다투비라고 이제 위브 글루로 되게 네. 아 이게 가발 글루네요. 그쵸? 이거 잘 지워지겠죠? 그럴 거예요. 오늘 내 눈썹 미는 거 아니겠지? 드래그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6년 전에 네. 아 6년 되신 거예요? 네. 어느 한 이제 클럽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네. 거기 이제 같이 일하시던 분이 네. 한국에서 1세대 드래킹이라고 누구요? 마야퀸이라고 마야퀸? 네 어느 날 이제 그분이 공연을 하는 걸 봤는데 네.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소름 끼칠 정도로 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얘기해보니까 그분께서 쿠션은 이제 끼가 많으니까 잘할 것 같다고 어떤 끼를 보여주셨길래 대체 아 그때 이제 이런 거? 네, 그때 네. 막 하이힐을 신는 걸 좋아해서 네네 그렇게 신고 일을 했던 거를 좀 눈여겨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어 그지? 그럴 수 있어. 되게 마야퀸님께 감사하겠네. 너무 고마워요. 지금도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이 잘 안 돼서 뭐죠? 은인이신데 연락은 지금 안 되는 어머 너무 잘 붙어요. 봐봐요. 대박이야. 나 눈썹 뽑히는 거 아니죠? 괜찮을 거야. 진정해. 그러면 드랙 공연을 평상시에 어떤 걸 하셨어요? 이곳저곳 많이 다녔었어요. 뭐 퀴어 문화 축제라든지 네. 그리고 뭐 대학교 인권 축제 같은 거 네, 그런 곳에 다니면서 좀 우리 쿠샤님도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하고 계시네요. 저는 눈썹 커버를 위해서 이렇게 또 파운데이션을 먼저 얹어줄게요. 진짜 잘 된다 이거. 그리고 지금 로라메르시아 파우더 지금 사용하시는 팔레트 이게 뭐예요? 제가 지금 쓴 이 팔레트는 노브랜드예요. 나 방금 너무 못생겼어. 노브랜드라고요? 네. 이마트에서 팔아 이거? 아니 그 노브랜드 말고 아 그럼요? 네 정말 그 정체불명의 팔레트인데 저는 르샤 커버 파운데이션 이거 바를게요. 클레오파트라 나는 약간 좀 머미 하얗게 어머 나 지금 배경이랑 완전 배경이랑 완전 똑같은데 토시오, 지금 또? 오늘 토시오 같은데? 오늘 뭐지? 그러면 쿠샤님은 또 드래기 직업인가요? 네 저는 풀타임 드래그. 그럼 평소에 메이크업 할 때 몇 시간 걸려요? 저는 보통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리는 거 진짜요? 네. 얼마 안 걸리신다. 그래요 여러분 6년을 했는데 6년을 하셨는데 그게 어려울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니까 저 유압 슈퍼 나갈 때도 생얼로 잘 안 나가거든요. 눈썹 꼭 그리고 나가고 저도 눈썹을 꼭 그려요. 그려야 그리셔야죠. 형은 그려야 해. 엄청 빨리 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런 날은 되는 날이에요. 아 그래 오늘 되는 날. 그죠 오늘 되는 날. 저는 약간 이런 피치 팔레트 이런 검은 색깔 이거 써줄게요.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으세요? 좋아하는 뭐 아이템? 저는 맥 정말 좋아해요. 아 역시 지금 다 맥 제품이에요. 가장 최근 한 공연은 뭐예요? 이태원의 클럽 트렁크에서 한 가요토텐이라는 가요토텐?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때? 제 공연이 제일 재밌었어요. 딴 거 말고 다 내 거. 내 게 짱이야. 저는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네. 두 가지 쓰는데 네. 하나는 다이소에서 산 거고 하나는 뭐? 맥. 괜찮다 진짜. 아, 번지진 않아요? 번지진 않아요. 꿀팁이다 이거. 그다음에 네. 이렇게 이제 거침없이 꽉꽉 채워주면 돼요. 진짜 봐봐 다시. 잘 봐. 와. 오 마이 갓. 저도 이걸 다이소 라이너로 그려볼게요. 괜찮은데? 괜찮죠? 네. 진짜 드래킹 메이크업에 완전 맛들렸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지금 제 구독자분들도 제가 드래킹 컨텐츠 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이제는 하나의 좀 예술로 많이 봐주시는 그럼요. 것 같아요. 보통 아이 메이크업에 한 시간은 소요하는 것 같아요. 맞아. 사실 뭐 이런 피부 메이크업이야 그냥 삼는 거야. 저는 눈썹을 이제 그려볼게요. 눈썹도 이제 블랙으로 끝이 이렇게 상승형으로 이렇게 싹 올라갔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눈썹을 연출해볼게요. 바디 페인팅용 흰색 크림으로 네. 이게 언더랑 그리고 이제 글리터
바를 부분을 채워줄게요.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뭔가 토시오인데 이제 이 렌즈를 껴주면 굉장히 확 변합니다. 이건 아이돌 렌즈의 프로페셔널 그레이 컬러. 눈물아 멈춰줄래? 와우 어메이징. 보세요. 어머 진짜 세죠? 어머 아이돌 렌즈입니다. 아이돌이 그런 렌즈를 갖긴 해요? 네. 아니 아니 브랜드 이름이 아이로. 조크 조크. 자 이제 컨투어링 들어갈 건데 역시나 블랙이랑 브라운 섞어가지고 참 이게 정말 많이 쓰이지 않아요? 제가 정말 이 초콜릿 팔레트 많이 나오잖아요? 러프하게 사선으로. 어머 그 지금 글리터를. 와 대박이다 이 글리터 뭐야? 호미아방에서 공업용. 호미아방 공업용? 눈에 들어가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안 좋은데 포기해야죠. 클레오파트라 지대로다. 조금 더 너무 진하지 않게 하지만 임팩트 있게. 그거 느낌 알잖아 그거 약간 뭐지 심플하지만 화려하게 좀 간단하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알지? 이미 보고 계신 분들 중 공감하는 분들 지금 소리 들렸어. 저는 이제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글씨 어떻게 쓸 거예요? 여기 제가 레퍼런스를 가지고 왔어. 이대로 이 머미를 똑같이 따라 할 겁니다. 이거 진짜 글씨일까? 저주 뭐 이런 거 아니겠죠?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한 글자 틀리게 해야겠다. 그 있잖아요 항상 드랙 메이크업은 하면서도 아 이거 망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도 잘 된다? 클레오파트라 갔나요? 너무 예뻐 진짜. 이러고 한번 해요. 보면 너무 예뻐. 이러고 저... 스페셜한 날에는 공업용을 써야 돼. 스페셜한 날에는 공업용이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끝냈고 이제 눈썹을 채운 다음에 피부를 할게요. 오케이. 위라도 입체감 있는 하이라이터를 포기할 수 없죠? 눈썹은 그냥 그렇게 아이라인 펜슬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아 앞머리 블렌딩. 그 뭔가 미묘한 디테일이 또 숨어 있네요, 그죠? 네, 입체감이 없잖아요 눈썹에. 그래서 좀 펄감이 있는. 아, 어머 노하우네요. 브라운 색상으로 네. 여기 이렇게. 아, 오. 맥 거. 저도 맥을 사랑하기 때문에 맥의 하이라이터. 콧대. 전 뾰족한 콧대를 되게 좋아해요. 슉 슉. 전 피부도 좀 거침없이. 네. 맥 스튜디오 픽스. 아. 컨실러. 컨실러. 응. 아 그걸 그냥 싹싹 한 방에 싹 해결하는구나. 저는 그냥 룰이 없어요. 네. 응. No rule. There's a no rule. 이번엔 뭐예요 이건? 이것도 똑같은 맥 건가요? 브랜드. 네. 맥이 뭐예요? 맥 이번에 컬렉션 신상품인데. 저도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가요. 일단 피부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컨투어링을 할 거예요. 얘도 똑같이 맥 제품이에요. 와우. 여기는 안 거침없는데요? 여기는 조심해야 돼. 자 저는 이제 입술을 마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브랜드 팔레트에서 약간 푸른빛 도는 거 써볼게요. 여기서 더 진하게 쉐딩을 해볼게요. 제품은 LA Girls. LA Girls? 파란빛을 마저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차가운 느낌 들죠 머미같이? 그 나나님은 자기가 코인이라는데 쿠샤님은요? 경쟁의식 안 느끼시나요? 아니요 근데 선배님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분이 없었으면 뭐 한국의 드랙신이 이렇게 훈훈해. 싸움을 붙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무섭다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에뛰드하우스예요. 스크립 빔 하이라이터. 이렇게 생겼거든요. 쓰고 한 다음에 목에까지 이렇게. 저는 입술을 좀 크게 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 진짜 아예 입술 외곽 라인까지 싹 다. 오늘 무슨 색 쓰실 거예요 립은? 맥 제품인데 일단 누디 톤으로 갔다가 네. 그 위에 또 이 글리터를 더 발라줄 거예요. 기대됩니다. 저는 이 맥 제품 이거 이용할게요. 오 이거 너무 괜찮다. 그건 내가 좋아하는. 봐봐 여러분. 역시 발색이 쨍하고 좋아. 맥이 최고야. 속이 다 시원해 아주. 자 이렇게 와우. 와 진짜 확실히 입술을 이렇게 하니까 진짜 클레오파트라는 느낌 나. 어머 진짜 예쁘던데. 제 메이크업의 마무리는 항상 스톤이에요. 스톤. 오늘 스톤. 이게 약간 시그니처 같은 걸 수도 있겠네요. 맞아. 똑같은 데다 붙일게요. 왜냐면은 저는 쿠시아가 변한 미라니까. 오케이. 여기. 어머 너무 예쁘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끝이 났고요. 이제 all dressed up 하고 나타나 볼게요.